signers, I just counted one. Huh? It's not, and I counted 1% application sign. Uh-huh. It's not 2,700. I forgot. Okay. 안녕하세요. 민주학교 자주 들으시죠? 그죠. 우리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셋인데 좀 그냥 편하게 와주세요. 네. 사진 때문에. 네, 뭐. 네, 이렇게. 사진 얼른 금방 찍을게요. 네. 여기로 봐주세요. 아, 그냥 그 그냥 이야기하시면 네,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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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가든 그로브에서 네. 아, 저희가 상영을 1,700개를 이제 모았고요. 그리고 이제 전화 걸기 아, 웹사이트. 그리고 이제 신문 광고, 드라이 광고들 통해서 네. 많은 분들이 서명에 참여하셨습니다. 그 추방은 시의회 지지 촉구, 시의회 지지 예. 촉구하는 서명 캠페인 언제부터 하셨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지난 6주 동안, 6월 2일부터 6주 동안 저희가 서명 캠페인을 진행을 했고요. 네. 그래서 현재 이제 그 추방예열 프로그램이, 추방예열 프로그램이 현재 확정된 추방예 프로그램이 나왔는데 그게 지금 소송에 있고 많은 논란의 구도를 기울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지지하는 정치인들, 양심 정치인들이 그거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도록 시의회 차원에서 촉구하는 캠페인을 저희들이 지난 6주 동안 펼쳤고요. 6월 2일부터 언제까지 6주 동안인가요? 6월 2일부터 7월 중순까지요. 7월 마지막으로 전화한 게 지난주 목요일인데요. 언제 지금? 7월 17일.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마켓과 이런 데서 총 1,400명의 사람들이 서명에 참가하셨고, 그리고 온라인으로는 온라인과 전화를 합쳐서 360명의 사람들이 서명에 참가했고, 총합 1,764명의 오렌지 카운트 거주자 분들이 이 서명에 참가해서 원아파, 플러턴, 가덴그로브 등지에서 서명에 참여해주실 것을 그 시의회에서 지지 결의안을 내놓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사인을 해주시겠어요? 미안한 기쁨인데 화장실 화장실은요 저희 열쇠를 받으셔야 되고, 열쇠는 저희 저번에 다 받으시고 그쪽으로 나가셔야 되죠. 그리고 이제 시의회에서 결의안을 이민자들을 지지하는 결의안을 패스하도록 저희들이 많이 이제 시티 카운슬 메이어들하고 나를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 가든그로브의 메이어 바우님이 이번 화요일날 그 시티 카운슬의 그 레졸루션을 발표하기로 어떤 말씀? Supporting DACA expansion DACA for supporting the president's executive action. 그리고 또한 거기 결의안에 있는 부분은 서류 미비자 가정들을 위한 프로그램 같은 거, 그리고 어떻게 더 안전한 시위를 만들 수 있는지 그런 그런 얘기들도 하겠다는 그런 컨텐츠도 한. 그러니까 6월 28일 여름 스무십분에 가든그로브 시위카운슬 미팅이 있는데 이때 가든그로브 시장이 서포팅 다카, 익스텐션 다카에 지지하는 뭐 결의안 낸다는 거예요? 네네. 그다음 투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의안 이미 냈어요? 아니면 그날 낼 예정이에요? 이미 냈고 이제 시위카운슬 멤버들이 이날 그거에 대해서 네. 투표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가든그로브 살고 있는 시민들이 참여해서 이제 말씀할 거 있으면 hearing에 얘기도 하고 아니 공청회 이제 예, 예. 미팅이라서 퍼블릭도 오픈도 되는 네. 거예요? 가든그로브가 이런 레졸루션을 통과를 시키면은 it will be the first in Orange County. 모든 시의회 회의는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정리하면은 그 1,764명을 받았는데 마켓 등지로 뭐 마켓에서 받은 거 아니면 마켓 교회 뭐 이렇게 직접 예, 마켓 교회 그리고 전화 걸기 통해서도 받았고 그러니까 전화 걸기랑 온라인으로 364개를 예. 받았고 예. 마켓 오프라인으로 1,400개를 받아가지고 예. 6주 동안 1,764개 예. 서명을 오렌지 카운티에서만 받았다는 예. 거죠. 오렌지 카운티에서 몇 개요? 1,764요. 아, 이게 오렌지 카운티에서만? 네.
sure. 로덴 장로교회 거기가 애나하임에 있죠. 그 교회에서도 설명을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오늘 그런 기자회견 자체가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 서 받은 서명 자체를 발표하는 자리인 거예요. 네, 우리가 런치할 때 6월 2일 날 때도 여기서 기자회견 했어요. 또 다른 거 말씀하세요. 또 다른 거는 없고 이제 많은 가든 그룹 사는 사람들이 이 미팅에 왔으면 참 도움 많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결의안에 네. 그리고 이제 background을 다시 가보자면 7월 10일 날 그 Fifth Circuit Court에서 oral hearing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in a couple weeks 그 result가 나올 건데 이렇게 win or lose is going to probably go to the Supreme Court. 그래서 많은 expand DACA expansion, DACA 기다리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지치죠. 내년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 안에 이제 저희 시민단체들은 어떻게 해서 이 인포메이션 계속 갖고 있고 많은 시들 시 쪽에서 인포메이션 어떻게 하는지 저희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내려왔어요. 네? 예. 이거 드릴까요? 네. 이거는 Garden Grove City Council 미팅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질문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유머 코드가 별로 안 좋아. 그 다음에 개별 질문, 개별 인터뷰 원하시면 하실 수 있고요. 개별 인터뷰 안 할 거고 다시 인터뷰 주세요. 시티 카운슬 미팅이 언제고 아저씨가 여기다 오늘 지금 필기하라고 준 거 아니에요? 여기 밑에 그냥 마요. 주소라서 기억하기 힘들었어요. 그런 거고요. 네, 오늘 오겠다고 확인해 주신 분은 여기 한국일보 기자님 계셨고 그리고 글렌데일에 무슨 위안부 결의안이 있다고 해서 되게 많아요. 다들 거기 가신 줄 알았습니다. 그 안 하고 끝날까요? 기사 쓰지 말고. 금요일날 원래 하신다고 그러고 전 금요일에도 있어요. 30분 전에 연락받고 날짜가 잘못 나가지고요. 와서 친해지면 와서 막 치고 그래갖고 자기 페이스북 막 올려. 다시? 아니 저도 몇 개 올라갔을 거예요. 넌 머리털 많아 좋겠다. 귀엽다. 이 못생긴 분들은 안 찍어요. 질문 있어요? 네, 많아요. 무슨 거야? 시작할까요? 자, 시작하시죠. 빨리 벌써 끝나고 있어요. 아, 뭐 하나 물어보고 시작합니다. 여기 시민권 관련해서 좀 기본 상식인데 네. 내가 이제 결혼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법률 상담하시죠. 이제 오픈해서 상담하시죠. 아, 상관없어요. 네. 대신 한국에서 와야 되는데 네. 무비자잖아요. 오시는 사람이 무비자예요. 네, 무비자인데 네. 한국에서 살다 나가신데 네. 될 것 같은데 내가 시골에 온데 네. 그러면 오면 여기서 여기 오면 지금 녹화 중이에요. 괜찮아요. 그 여기 오면 바로 어떻게 그냥 무비자인데 시민권 배우자랑 여기서 결혼할 경우에 바로 혼인신고 들어가고 영주권 지금 한국에 살고 있다면서요? 예 초청 보내셔야죠. 예, 그렇지. 그게 더 빠른 비자가 있어요. 그게 있어. K1이라고 네. 있어요. 그 1년 기다려야 되잖아. 아니에요. 1년 아니에요. How long will it take? Few months. When you say a few months, how long will it take? Maybe 1, 2, 3 months. Really? Yeah. 그거 치료 한번 합시다 우리 인터뷰. I have to check on it. 근데 10시 반 아니었어? 10시 반이었어요. 10시 반이었는데 왜 이렇게 빨리해요? 딱 10시 반에 왜냐면은 오신다는 분이 한 분이셔서 제일 먼저 오셨거든요. 되게 정확하신 분이라서. 그래, 그럼 그래. 그럼 네. 이렇게 합시다. 그러나 네가 기사를 써서 풀로 해갖고 보내. 아니 다시 뜨면 괜찮으시면 다시 짧게 해주시면 되잖아요. 예예. 일단 백그라운드 인포메이션. 대통령 행정 명령이 지난 연도 2014년도
11월 20일 날에 발표가 났어요. 그래서 낙하가 확정되고 그리고 영주권자, 신유권자, 자녀들의 부모님들도 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발표가 됐는데 이제 2월 17일 2015년도 하루 전 낙하 익스펜션이 이제 시행되는 날 하루 전에 텍사스서부터 인정션을 이제 인정션을 파일링이 돼서 이제 18일 날에 시행되는 낙하 익스펜션이 지금 이제 지금까지 딜레이가 되고 있어요. 이제 물론 낙하 익스펜션도 그렇고 낙하 부모님들에 대한 그 혜택도 지금 중단이 됐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대된 그 프로그램들이 지금 허트되고 있어요. 그래서 7월 10일 날 New Orleans and Fifth Circuit Court에서 oral hearing이 발생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결과는 It's going to happen in a couple of few weeks 있다가 그 결과가 나오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아마 Supreme Court으로 간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마 그 DACA expansion, DAPA에 관한 것은 내년 여름에 아마 이제 펼쳐질 거고요. 그래서 그 안에 저희 커뮤니티에서 그 서류 이비자 가정들, 학생, 젊은 사람들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우리 그냥 기다려야 되는지 We have to do something in the meantime. 그래서 LA는 다 알다시피 이민자들 위한 그런 그 understanding 그리고 community support가 있습니다. 근데 Orange County에도 많은 이제 there's many immigrants 그리고 한인 가정들도 많이 있지만 이제 LA처럼 그렇게 safe하고 좋은 그런 커뮤니티가 늘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많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용호 씨가 우리 나카 캠페인에 대해서도 얘기할 거고 그리고 이번에 시리 쪽에서 Orange County 각각 시리 쪽에서 이런 immigrant friendly resolution we support DACA resolution들을 패스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많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호 씨가 이번에 펼쳐져 있는 Orange County petition에 대해서 summary 해드릴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가 그 시의원들과 그리고 각종 주의원, 연방의원들에게 압력을 넣기 위해서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서 네, 그 추방행을 지지하는 주민들이 많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6월 2일부터 7월 17일까지 서명 캠페인을 진행했고요. 세 가지 방법으로 받았습니다. 한 가지는 마켓, 그리고 교회 이런 데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서 받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저희 유권자들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서명을 받는 거고 그리고 저희 웹사이트를 통해서 서명을 하거나 또는 시문 광고를 통해 나간 그 서명 용지도 보고 거의 다 서명을 해서 스마트폰을 찍어서 보내주는 그 세 가지 방법으로 이제 서명 캠페인이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그 6주의 기간 동안에 마켓을 통해서는 1200명 그리고 전화와 웹사이트 통해서는 360명 그래서 총합 1764명의 주민들이 이 서명 캠페인에 참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로담 장로교회 등의 교회에서도 이제 이런 서명 캠페인을 진행할 수 있도록 장소 이용을 파악해 주셨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의 지지 속에 캠페인을 마치고 이제 서명 내용들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언제 준비하시죠? 여러 가지 활동들 하면서 전달하고요. 저희가 이제 연방정부 차원에서 전달할 계획이 있고 그 연방정부 차원에서 전달하는 것은 조금 더 이제 서명을 받은 다음에 이제 그 에드로이스 그리고 좀 캠페인 여러 의원들에게 저희가 이제 전달할 계획이고요. 시의원의 경우는 그 각 시청의 상황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시청의 상황에 맞춰서 전달하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 7월 28일 6시 반에 Garden Grove City Council Meeting 있을 거예요. 그래서 Garden Grove Mayor Bao Newman이 이런 DACA, DAPA Expansion Support 굉장히 큰 support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미팅에 DACA DAPA Resolution을 올리고 hearing 있을 거예요. 그래서 Garden Grove 살고 있는 시민들이 많이 나오셔서 참석하고 이 Resolution 패스 될 수 있도록 많은 그 support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UN 시장하고는 지금 얘기가 돼 있는 상태죠? 예. 같이 develop하고 이제 굉장히 많은 young people need help and so he's very supportive of it.
그 시 언제쯤 제출할지 타임라인을 좀 줄 수 없어요. 제출하는 거예요. 선언 받은 거. 연방 정부는 조금 오래된다 하더라도 네. 이거는 뭐 언제까지 뭐 올해 뭐 3분기, 4분기 뭐 이렇게 뭐가 있을 것 같은데 그 타임라인을 좀 보여주세요. 그, 아니 그 타이밍에 맞춰서면 바덴 그룹의 경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시위의 그 일정에 맞춰서 예를 들면 그 전이라든지 조금 더 후라든지 맞춰서 보낼 수가 있고요. 권역과 푸드톤도 이런 비슷한 정치적인 움직임이 있을 때 아, 지금이 길고 지금이 이제 가장 적절해 그때 이제 뭐 집회를 한다든지 그런 걸 이제 곁들여서 전달할 계획입니다. 그 텍사스주 인정션이 홀드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그 대법원으로 올라갈지 안 갈지 여부가 언제쯤 결과가 나온다고 아까 그랬죠? 거기서 few weeks라고 했어요. few weeks. 그 타임라인 정확하게 절대로 안 줘요. 그 콜트에서 they said few weeks. 윤대중 국장 몇 달 전부터 few weeks, few weeks 하고 네. 되고 있는 거 같아요. 네, 그건 우리가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콜트에서 few weeks, few weeks. Yeah. 그러니까 우리가 so 좀... We're waiting to, we're hoping that it'll come out and so that we can move the procedure forward. It's very frustrating. Yeah, it is kind of frustrating. Yeah. Okay. The signatures were from all over Orange County or only in Garden Grove? All over Garden, all over Orange County. Okay. So we're focusing on Orange County because there's so many, it's a diverse community, but in general, the Orange County area, they're a little bit close to being immigrant friendly. So we want to be able to show that this is a diverse area. We need to embrace immigrants. Yeah, we are still analyzing the signatures, but so far about half are from Bonaparte. LA 쪽에서 많이 붙였어요. 안 했죠, LA 쪽. 아니, 오렌지 카운티만. 오렌지 카운티만 붙였죠. LA 시는 예전에 지지하는 그런 성명을 낸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할 계획 있으신 거? 저는 계속 있죠. 계속 하고 이제. Once they show interest, and once we get more information, then we'll continue on the work.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네. 금요일 날에 저희 828 Washington Boulevard에 오실 거죠? 뭐요? 아직 그건 광고가 안 나왔어요. 금요일은 내일이잖아. 내일 오후에, 아 내일 오전에. 네? 내일이잖아요. 네, 네. 내일에 저희가 그 드림 라이더 캠페인 아 버스 투어? 예 어. 그거 이제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일요일에 아니 언제죠? 일요일에? 내일 오후에 떠나거든요. 그래서 떠나기 전에 이제 그 참가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내일 떠나는 그런 투어가 있습니다. 몇 시에요? 11시 11시 자세한 건 취재에서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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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근데 오스틴 시티 카운스를 보내자. Garden Grove City Council. The signature. The signature. No, we're not sending you the petitions to the Garden Grove City Council. We're just going to community support because we are about. He didn't need any convincing. Right, right. Petitions are easy to convince. Right, right. But he's already on board. So the petition is just more for city council members and cities that are not open to it to show that they're in Orange County. And are you going to send the petition in right away, or is it not sent in already? Or? No, we just gathered them, and so once we have like, open members of the city council, we'll be sending that to the other members who are here Fiancé. Fiancé? Fiancé.